높은 연봉과 취업. 그러나 업무 강도, 수직적 문화 등의 이유로 배를 타지 않는 사람들. 승선을 통한 달콤한 병역 특례. 그에 가려진 비극들. 난 항상 궁금했다. 인지도도 없는 이 대학에 왜온 건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설문조사를 어쩌다가 해대 인터뷰를 하시게 되셨나요? 아,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 네. 사관학교로 가려고 하다가 학교 공부를 듣고 해양대도 괜찮겠다 해서 고민하다가 결국엔 해양대를 결정했습니다. 한번 나 재수해서 상황 가면 되나요? 아니요, 저는 해양대가 더 좋은데요. 안녕하세요. 해대에 온 이유가 뭔가요? 해대 살길 찾아서 왔죠. 아, 저도... 살길이요? 네. 무슨 살길이요? 엄마가 20세 되면 진지하게 버리겠다고 했거든요. 네? 그런 얘기... 네, 그래가지고 아씨 안 되겠다 이러고 무조건 들어오게 됐는데 먹고 살기... 약간 취업 잘 되고 네, 그쵸. 아... 너무 힘들었어요, 좀. 아, 그런 사적인 얘기는 하지 마시고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해대에 온 이유가 뭔가요? 해대요? 네. 저 사실 어릴 때부터 제 꿈이 항해사였습니다. 꿈이 항해사. 꿈이 항해사였어요. 네. 안녕하세요. 그 해대에 온 이유가 뭔가요? 일단 가장 큰 이유는 돈을 많이 벌고 싶어서고요. 그리고 뭔가 컴퓨터 앞에 앉아서 하는 일보다는 이렇게 몸으로 하는 적성에 맞는 것 같아서 네, 해양대학교에 왔습니다. 그럼 기관을 가야 되지 않나요? 아, 근데 제가 또 문과여가지고 살짝 기관은 많이 어렵지 않을까 싶어서 항해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 배 타면 얼마 정도 걸려요? 아, 돈이요? 네. 제가 알기로 초임 사망사가 적어도 500 이상을 받지 않습니까? 아, 네, 500. 월급으로 500. 네. 뭐 퇴직금 포함하면 더 많이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 혹시 해양대 왜 오셨나요? 저는 문과여서 왔어요. 원래 해양대가 문과가 오는 학교인가요? 저는 그러니까 문과 나와가지고 뭐 취업도 안 되고 뭐 남들 하는 것처럼 막 공무원 준비하고 그러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뭐 취업이 뭐 보장된다는 것 때문에 왔고요. 저는 사실 군대도 공익으로 뺄 수 있어가지고 뺄 걸 그랬네요. 잘못 온 것 같아요. 전 내년에 뭐 휴학할 예정이고요. 절대 그 일단 문과는 괜찮은 것 같은데 그래도 안 좋은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해대에 온 이유가 뭔가? 저는 네. 사관학교, 해군 사관학교가 꿈이었는데 네. 거기 떨어지고 재수를 했는데도 떨어지고 네. 조금 비슷한 곳을 찾다가 네. 여기 회사대학이 좀 비슷한 것 같아서 왔는데 알고 보니 비슷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 학군단을 안 하신 이유는 뭔가요? 뭔가 학군단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학군단도 좋은 길이죠. 좋은 길인데 뭔가 저 기준으로는 학군단을 했을 거였으면 삼수를 한 번 더 했을 것 같아서 네, 생각을 해보니 그 정도로 그 군인의 길로 가고 싶다가 아닌 것 같아서 그냥 학군단에 지원을 안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실습을 갔다 오셨는데 배를 어느 정도 타실 계획이신가요? 지금 생각으로는 3년? 3년이요? 3년이요? 아니면은 더 타보고 저는 그렇게 부정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배 타는 게 네. 근데 이제 다른 걸 하고 싶은 게 있어서 뭘 하고 싶으신가요? 개인 사업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사업이요? 예. 회사를 차려보고 싶습니다. 네. 이제 내년에 상원장이 되셨는데 후배들은 어떻게 하시고? 후배들에게 좋은 것만 물려주고 싶은 네. 마음이 가장 큽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회사에 온 이유? 안녕하세요. 아, 예. 해대에 온 이유가 뭔가요? 일단 해대는
특수한 학교이기 때문에 회계사 네. 그 면접을 가진 것만으로도 네. 저희가 이제 이런 기사만 찍어도 미래에 저희가 직업을 잃는다 했을 때 안정적인 직장자를 갖기 때문에 아, 그런 유리한 이점이 있기 때문에 아. 해서 온 것 같습니다. 약간 현실적으로 그냥 네,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아. 솔직히 저희 회계사가 유리한 점이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아 그렇죠. 네. 지금 보니까 학군단이신데 왜 학군단에 들어가셨나요? 그래서 일단 학군단을 한다는 게 좋은 게 학군단의 그 체력 그런 부분에서도 정말 아 체력이 되게 좋고 일단 군대를 해결하고 배를 탄다는 입장에서 누구보다 유리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왜냐하면 배를 타는 게 일단 제가 일단 실습을 경험해 왔기 때문에 쉽지 않고 그런 부분에서 RT를 했다는 걸 절대 후회하지 않고 아, 네. 누구 RT라는 그 부분에서 누군가를 그러니까 밑에 병들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이제 누군가를 조율한다는 거에서 리더가 네, 리더십을 기르고 쉽지 않은 경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경험을 겪고 배를 탄다는 거에서 누구보다 장점이 있다 생각합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네. 해대 온 지금 수능을 좀 못 봐서요. 원래는 어느 대학을 목표하고 계셨나요? 서울대. 서울대. 어떤 과를? 과는 상관없어요. 아, 아무 과나? 서울대 다니면 과가 무슨 소용인가요? 그럼 어쩌다 해야 돼 알게 되시나요? 선배가 다녀서요. 선배요? 네. 그럼 선배가 추천을 해준다. 선배가 뭐 여기 뭐 취업도 잘 되고 좋다고 해서 왔습니다. 그럼 지금 실습을 갔다 오셨는데 대략 어느 정도 가신 계획이신가요? 잘 안 들리는데요? 실습 갔다 오셨는데 대략 어느 정도 다시 계획이신가요? 배요? 네. 도선사 하려고요. 도전사요? 네. 그거 어느 정도 타야 되는데? 한 배 10년 정도 타면 도전사 할 수 있습니다. 10년이요?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해대에 온 이유가 뭔가요? 저 전과에서 왔는데요. 전과요? 아 전과요? 아 예. 다른 과 다니다 오신 네 1번 됐습니다. 왜 그럼 오신 거예요? 똥인지 된장인지 한번 맡아보려고 왔는데 진짜 똥이던데요. 아 마스크 안 써? 어쩌다 그 전과를 결심하셨나요? 선박 수업이 재밌어가지고 오게 났습니다. 아 뭐 다른 학과에 다닐 때 뭐 교양 뭐 이런 거 들은 거예요? 아니 저희 전공이 선박이 얘라가지고 아 그런 거 하다 보니까 관심이 생겨가지고 실습을 갔다 오셨는데 전과 한 걸 후회하지 않으시나요? 후회는 안 하는데 배는 족 같아요. 아 배가 족? 배는 족 같은데 후회는 안 돼. 네 마스크 어디 갔냐? 장점이 뭐 전과 한 장점이 뭐 맞아 그거 아니야? 일단 내가 전과 해가지고 뭐 얻을 수 있었던 일단 일반대 애들이 배우게 되는 선방에 관한 정보들은 회사대 1학년 애들이 배우는 약간 얕은 지식 느낌 그래서 좀 더 전문적으로 배울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전과를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한마디 하지 마세요. 한번 마시고 가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해대에 온 이유가 뭔가? 아버지가 해대 출신이셔서 왔습니다. 아 아버지가 그럼 그 해대가 뭐 좋다고 약간 추천을 하신 건가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알게 되었고 아버지가 목회대 나오셨으면 목회대 하셨을 건가요? 그 아버지는 그런 잡스러운 비춰주시나요? 아니 개인의 의견이니까 미쳤어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럼 딱히 뭐 고민은 없이 그냥 아버지 추천해가지고 괜찮을 것 같아가지고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아무래도 그럴 것 같아서 왔습니다. 앞으로 그 지금 실습을 갔다 오셨는데 앞으로 뭐 어느 정도 배를 더 타고 싶 하고 사실 계획이신가요? 네, 저는 1기사까지는 해볼 생각입니다. 아, 그 2학년 명예사관 출신이신데 이거 컷해주세요. 컷 안 해주시나요? 컷해주시네 컷. 후배들이 지금 좀 개판으로 하고 다니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 저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아, 노코멘트.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해대 온 이유가 뭔가요? 저는 솔직히 배 타는 게 멋있어서 왔고요. 멋있다고요? 그쵸. 저 솔직히 말해서 서울권 있는 대학 버리고 왔는데 네. 해양대학교 배 타는 게 멋있어서 왔습니다. 뭐가 멋있는 거예요? 뭐가 네? 멋있는 거예요? 뭐 버리고 왔냐고요? 네? 뭐가 멋있는 거예요? 아 뭐가 멋있냐고요? 그
그 멋있는 엔진을 만지고 이 큰 배를 운항한다는 거에 대한 자부심이죠. 아, 네. 실제 실습을 갔다 와보니까 그 아직도 그 생각이 변치 않았나? 후회 많이 합니다. 아. 어느 대학을 버리고 오셨나요? 저는 말씀드리기 좀 그렇긴 한데 고려대학교! 아, 고려대학교 버리고 왔습니다. 고려대학교요? 네네. 어느 학부? 정치외교학교 버리고 왔습니다. 어, 기관분대, 문과인데 기관분대 오신 문과인데 해양대가 좀 낮다 보니까 기관 시스템 온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1학년 학점이 많이 망했어요. 아, 고대를 버리고 올만하죠. 그만큼 월급이 세고 또 회계사의 자부심이 세니까 고려대 아무것도 아니죠. 아, 네. 어, 언제까지 승선하실 계획이신가요? 저는 1기사까지 승선 생각입니다. 1기사. 그래서 한 졸업하고 3시는 아니고 한 4년 정도 4년 생각 정도. 중입니다. 아. 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대에 온 이유가 뭔가? 세대에 온 이유요? 아무리 봐도 여기만큼 취직 잘 되는 데가 없는 것 같아가지고 여기 왔어. 아, 취직이요? 근데 그 취직이 배 타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배를 실수로 갔다 오셨는데 그만큼 취업하는 거 다른 데 취업하는 거랑 비교해서 배 타는 게 어떤 거 같나요? 뭐 딱히 인간관계 끊기는 거 말고는 괜찮은 거 같은데. 그렇죠. 이제 어느 회사를 가든 사람이 좋으면 솔직히 다 똑같으니까. 배를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얼마 다시 이렇게? 전 일단은 1급 면장까지는 따고 다 생각해 보려고. 그럼 5년? 6년? 그 정도까지는 타고 생각을 해봐야죠. 아, 나중에 한번 어떻게 하는데.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 해대에 온 이유가 뭔가요? 아, 해대에 온 이유요? 아무리 제 집이 목포니까 주변에 목포 해양대 있기도 해서 겸사겸사 그렇게 알게 됐어요. 집 주변에 해양대가 있다 보니까. 아, 네. 그 부모님이 사업 하시지 않나요? 사업이요? 네. 사업까지는 아니고 그냥 사업이잖아요. 개인 자그맣게 그냥. 근데 왜 그거를 물려받을 수도 있을 텐데 왜 굳이 왔나요? 아, 저는 물려받을 생각이 없었어요. 아, 겸손한 재벌 2세입니다. 저건 재벌까지는 아니고요. 재벌이 2세입니다. 아, 네. 네. 안녕하세요. 네. 해대에 온 이유가 뭔가요? 아, 친구한테 낚였어요. 친구요? 네. 어떤 친구죠? 아주 나쁜 친구예요. 박세환이라고. 그 사람 인터뷰 한 것 같은데. 같은 고등학교 친구인가요? 친구 이제 손절했어요. 네? 손절했어요. 아, 그 친구 어떻게 낚았는데요? 여기 오면 돈 많이 번다고 해서. 아, 지금 실습을 다녀오셨는데 돈 많이 버나요?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그 어쩌다가 해대에 오게 됐나요? 저는 고등학생 때 학교가 좋아 보여서 왔어요. 아, 집이 어디지? 집이 저 부산이어가지고. 아, 부산이요. 해대가 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 해대에 온 이유가 뭔가요? 아, 전 해군사관학교 떨어져서 왔습니다. 아, 해군. 그럼 군인, 그럼 해군이라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해군 학군단을 하기 위해서 온 거네? 예, 맞습니다. 아, 그러면 뭐. 군 복무는 뭐 언제까지 하실 계획이신가요? 저는 짧게는 2년, 길게는 최대 4년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4년이면 장기를 신청하신다는? 아니요, 장기는 아니고 중단기? 중단기 정도. 예. 그럼 전역 하신 후에는 뭘 하실 계획이신가요? 저는 해양 경찰인 아니면 소방 공무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제가 실습 다녀오셨잖아요. 예. 상선은 타실 계획이 없으신가요? 지금 가장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를 상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최악으로 대비해서 나중에 혹시 그 뭐 만에 하나 상선을 탈 수 있으니까 다녀온 거고 계획은 뭐 그럼 상선 쪽은 아닌 거네. 일단 예, 맞습니다. 뭐 공무원이나 아니. 알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근데 온 이유가 뭐예요? 취업이 잘 돼서? 취업이요? 네. 아, 그럼 실제 그 지금 실습을 다녀오셨는데 네. 배를 타는 게 취업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네. 다들 군특례 끝나고 나가는 마당에 뭐 그걸 취업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뭐 계속 탈 수도 있는 거니까요.
어떻게 오고? 어, 지금 편을 실습한 걸 알고 있는데. 어? 어, 예. 어, 그럼 지금 언제까지 타실 계획이시? 저는 그러게요. 뭐 아주 오래 타지는 않을 것 같고. 그럼 배를 네, 배를 내리면 뭘 하는 계획이시죠?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생각해서 다시 요청 안 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해대에 온 이유가 뭔가요? 저는 그냥 단순히 해양경찰 하고 싶어서 네. 해대에 왔습니다. 어, 그래서 학군단을 하신 건가요? 네, 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어, 그럼 졸업하고 뭐 전역하고 뭐 해경 뭐 순경을 준비할 건지 아니 간부를 준비할 건가요? 그냥 간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간부. 네. 어, 그럼 어, 지금 또 해경 청장이 또 해대 사람으로 됐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 저희 학교의 미래가 밝다고 봅니다. 청장을 노리고 계시는 건가요, 지금? 청장까지는 아니더라도 서장까지는 꼭 하고 싶어요. 아, 서장이요.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해대에 온 이유가 뭔가요? 그러게요. 그냥 네. 아, 저 잘 모르겠는데요. 갑자기 이렇게 부르니까 아, 생각해보세요. 해야 되는 이유가 뭐죠? 생각해보세요. 이게 편집되죠? 네. 빨리, 빨리 생각하세요. 아, 싫어요. 해대에 온 이유가 뭔가요? 해대에 온 이유요? 네. 하, 저는 전 강제로 당했어요. 강제로요? 네. 어쩌다 부모님한테 당했어요. 아, 부모님이 그 추천을 해주신 건가요? 네. 영업 당했어요. 아, 속았다는 말이에요? 네, 속았어요. 아, 이제 실습을 다녀오셨는데 네. 그럼 배를 얼마나 타실 계획이시죠? 아, 저 한 4개월 타고 왔습니다. 아니, 얼마나 나중에 아, 나중에? 네. 원래는 30일 생각하고 있었는데 네. 요즘 이시도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시요?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해대에 온 이유가 뭔가요? 아, 저 도선사가 돈을 그렇게 많이 번다 해서 왔는데 어쩌다 보니 기름쟁이가 됐습니다. 아, 안타깝네. 도선사가 얼마 정도 버는데요? 아, 그 연봉 직업 리스트에 상위권이 있더라고요. 아, 그것 때문에 왔는데 항해를 못 가고 기관을... 네, 그렇게 됐습니다. 지금 상관부, 내년에 상관부로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후배들 어떻게 하실 생각인가요? 아, 1학년 때 받은 대로 따뜻하게 보살필 아~ 예정입니다. 아, 그럼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 해대에 온 이유가 뭔가요? 사촌 형이 해대에 오면 군대 안 가고 돈 많이 벌 수 있다 해서 왔는데 네. 지금 사촌 형 배 안 타고 있습니다. 어, 왜 안 타고 있죠? 힘들다고 저보고 기간 뭐라 했으면서 네. 자기는 육상직으로 빠졌네. 아, 특례 끝나고 네. 어, 지금 후회하고 있으시네. 네, 제가 타이타이머 봤어도 기간부 안 왔을 텐데. 어디요? 기간부. 아, 뭐, 뭘, 아, 타이타닉이요? 네. 아, 타이타닉. 네, 알겠습니다. 저 타이타닉 안 봤는데, 네. 기간부에서 석탄을 나른다고 하더라고요. 아, 석탄이요? 네. 네, 알겠습니다. 편집인가요?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해대에 온 이유가 뭐나요? 저희 사촌 형이 네. 오라에서 왔거든요. 네. 지금 SK 상리사, 였는데 네. 여기서 정보 이시치고 나갔어요. 아, 그거 SK였는데 조용히 하세요. 아, 네. 그리고 뭐 사촌 형 때문에 오는 예. 그냥 사촌 형이 오라 해가지고 그냥 바로 그냥 네, 지금 이제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제. 아, 이제 예, 연을 끊었습니다. 아, 그냥 뭐 사촌 형이 오라 해서 뭐 그러니까 따로 안 알아보고 그냥 와야겠다 그냥 이유 없이 그냥 사촌 형이 오라 해가지고 예, 그냥 당했습니다. 아, 당했네. 예. 안타깝네요. 예. 네, 알겠습니다. 조용히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 해대에 온 이유가 뭔가요? 아, 저는 군대 안 가려고 왔습니다. 아, 군대? 훈련제 받으려고. 딱 그것 때문에 뭐라고 하네요? 뭐, 그것도 있고, 뭐, 군대 안 가고 돈 잘 번다? 아, 돈. 그거 듣고 왔는데, 부담을 생각과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아, 맞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 해대에 온 이유가 뭔가요? 배 타려고 왔죠. 왜 배를 타려고 한 거죠?
돈 많이 버니까. 아, 돈 때문에 그냥 돈 많이 벌고 싶어. 언제까지 타실 거예요? 되는 데까지는 타야죠. 되는 데까지.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 해대에 온 이유가 뭔가요? 아, 뭐 별건 없고 그냥 어린 나이에 돈 많이 벌어서 혼자 잘 살려고 왔죠. 아,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그 해대에 온 이유가 뭔가요? 아, 저는 군대 가기 싫어서 왔는데 네. 실습 갔다 오니까 그냥 군대 다녀오려고요. 아, 그럼 자퇴하고 군대 가요? 네, 이거 넘버트랙 처럼 청소만 끝내고 이제 자퇴 아, 신청서 내려가요. 넘트랙은 청소해야죠. 아, 네, 그 내일까지만 하고 그럼 자퇴 신청서. 넘트랙 몇 기, 몇 등대? 제가 오늘 그 실습 왔거든요, 넘버트랙 처럼. 아, 네, 김덕래 학생 그 대체로. 열심히 하세요. 아,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 해대에 오신 이유가 뭔가요? 저희 아버지의 추천으로 인하여 네. 고등학교 때 해대와 교대 아, 두 개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고3 때 네. 이제 그 뭐라 그러죠? 학교 홍보라 그러죠? 학교 홍보가 아, 와서 그런 거. 이제 그 달콤한 그 돈! 돈 때문에 왔습니다. 그 해대와 교대 둘 다 지원을 했었는데 지수를 오 쉣! 아, 욕 하시면 안 되고 아, 죄송합니다. 해대와 교대 두 개를 붙었는데 네, 어쩔 수 없이 돈이 더 끌리더라고요. 이제 사람이 어쩔 수가 없잖아요. 교대가 더 나은 것 같은데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회사를 장금을 온 그 시점부터 좋됐다 봐야 돼. 아, 이거 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 해대에 온 이유가 뭔가요? 저 해대에 온 이유요. 사실 저는 다른 꿈이 있었는데 이제 저희 부모님께서 해양대 한번 가보는 거 어떻겠니 하고 하셔가지고 준비하게 됐습니다. 무슨 원래 무슨 꿈이 있었나요? 저는 원래 이제 그냥 역사를 좋아해가지고 아. 사학과나 아, 역사 교육학과를 넣었습니다. 수시를 아. 넣고 근데 이제 한국 해대가 붙어버려가지고 놀러 가는 거 어떻겠니 해가지고 저는 한국 해대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안타깝네요. 아. 꿈을 좋지 않네요. 네, 저는 잘 왔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